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0.76% 상승, 나스닥 1.39% 상승, 반도체 지수도 1.96% 상승입니다. 독일도 0.22% 상승했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해외 시장 미국 PMI 지수 연속 4개월 상승치 발표하면서 주가 안도하는 모습으로 랠리하고 있습니다. 전월 54.2에 비해 이번 월은 56으로 예상치 55보다 상승한 PM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도 보시게 되면요.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 52.8 전월 대비해서 상승한 53.1로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애플이 액면 분할 효과로 3.98%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는 6조 달러 규모로 유상증자 소식 나오면서 4.67% 하락한 상황입니다. 줌비디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상회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0% 급등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도 상승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환율은요. 약달러 기조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1183원요. 자, 중국의 위안화가 6.93 상당히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스펙타클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전일 외국인이 1조 6천억 매도하면서요. 상당히 흔들림 보였습니다만 전일 현물은 매도하는 반면에 2천억 자, 기관도 565억, 코스닥도 1000억, 250억 매도하는 반면에 선물을 6600계약 환매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동학개미가 이긴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하는 것인가? 저는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 때리면요. 12,000 계약 때렸습니까? 때리면 빠지고요. 그죠? 6,000 계약 이상 사주니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양호한 모습입니다. 5일과 20일 위에 있는 완전 정배열 상황에서 일단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 조정 스무스하게 받아내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0.40% 코스피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7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전일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청산 다 해버렸습니다. 빠지기 전에. 그리고 인버스 투입했다가 그 다음날 여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반등해도 저항권에서 자꾸 밀리는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 200억 이상 매수도 들어오고 선물을 3000계약 이상 사들어오는 거 보고 추가 하락하지 않는가 보다. 다시 주도주 성향 다시 매수했다 이겁니다. 인버스 다 소폭 수익으로 청산 다 하고요. 잘 빠져나왔죠. 위험에 대한 해칭 충분히 역할 수행하고 난 이후에 인버스 퇴장하고요. 기존의 주도주들 다시 재편입했다. LG화학 편입 이후에 상승 중이고요. 자, 카카오는 고점 부위에서 약간 밀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NC소프트도 추가, 하이닉스도 추가. 자, KMW가 완전 퍼펙트죠.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강하게 올라가고 지금도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집 밖을 잘 못 나가니까 온라인 결제 수요 늘어난다. 그죠? 집콕주들 다시 한번 더 게임이나 온라인 결제, 언택트 이런 쪽으로 관심 한번 가져봐야 될 타임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침했던 성창 오토텍 수소차 이슈 다시 한번 더 조금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전일 매수 스튜디오 드래곤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TV 안 보면 게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맛있는 거 시켜 먹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 목표치 어느 정도 N자 목표치보다 더 많이 빠진 단기 낙폭과 됩니다. 그러면 반등 85,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셀트리온은 30만원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 30만원 인근 가서 다시 튕겨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60일 이탈하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왜? 여기 이전에는 60일이 지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깨고 내려오면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승세가 좀 죽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연 두 달 동안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일과 20일에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상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20일,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승 추세 조금 둔화된 것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나타나요. 자, 신풍제약 상당히 강하게 전고점 인근까지 랠리하는 모습인데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잘하기 힘들어요.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또 욕심내서 만약에 매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체크하시라? 20일과 이격이 적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지 이런 데서 적어도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이격이 크면 되지 않는다. 그 부분 체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꽁이, 꽁순이, 성란님, 써니님 다 반가워요. 야, KMW 제대로 잡았어. 위에서 딱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잡았어. 어디? 20일과 인접한 자리에서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어저께 샀거든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 이후에 스무스한 조정 받아가면서 가고 있는 상황. 자, 카카오도 양호. 카카오는 공격적으로 좀 들어갔어요. 자, 하이닉스 NC소프트도 지수가 올라간다면 가만히 있을 권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추가 매수 꽁이 추가 매수 퍼펙트 손절 일부하고 다시 사놓고 올라가면 손절했던 부분만큼 이상 수익 나면 되는 거거든. 한 방에 다 수익 내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거 잘 참고해봐요. 자, 진단키트에는 EDGC를 아직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진단키트가 조금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안 돼요. 왜? 오늘 진단키트가 오늘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잽싸게 사들합니다. 잽싸게 진단키트 일단 CGN을 필터로 해서 일단 양호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0.51% 상승, 코스닥 0.63% 상승. 기간이 코스피에서 96억 매수더라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다 매도 중입니다. 일단 야, 포트폴리오 LG약 마이너스 0.2% 말고 전부 빨개
I'm Dr. K야. 자, 빨간 티셔츠 오늘 입었어요. 야, 이거 빨간 티셔츠 맨날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올라갈 타이밍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표시예요. 빨간 표시는 전일 다 들어갔어. 전일. EDC 이게 신용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용 한도 초과. 아, 꽁이는 못 사겠네. 그죠? 다른 팀원들 뭐 살 수 있으면 사겠죠. 야, 성창 오토텍도 퍼펙트 올라탔어요. 자, KMW가 여기 8만원 돌파하면 신고가거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퍼펙트. 나머지 됐어요. 꽁이 인벌스 어저께 안 던졌으면 현재 상황으로는 마이너스잖아. 어저께 그래도 소액, 아주 소액으로 플러스라도 내고 나왔잖아. 닥터케이가 선물 전문이라서 그래요. 어그적거리면 안 돼요, 선물. 그런데 인벌스 붙잡고 지금 몇 달째 온 사람들 있죠? 주식 되게 못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인벌스에서 수익 낸다고요? 노입니다. 인벌스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의 흐름이 얼마나 다이내믹한데 그냥 붙잡고 3개월, 2, 3개월 오면서 몇억 손해다 이런 유튜버들 봤죠? 그죠? 7월 위기설 있고 하니까, 뭐, 그때, 그죠? 양껏 실어놨다면 지금 손실입니다, 손실.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폭 상승 출발. 확실히 LG전자가 괜찮아요. 그죠? 오늘 자동차는 약간 주춤. 나머지 빨리 봐야 되죠. 아침에 중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강세 예상되고 있고. 자, 여기 중국 소비 화장품 계통으로 슬쩍슬쩍 자꾸 들썩들썩 그립니다. 진단키트 오늘 일단은 플러스 출발. 자, 언택트 어저께 좀 쉬었는데 다시 강세. 5G 휴대폰 부품까지 강세. 자, 반도체 소부장도 비교적 양호. 게임주 양호. 엔터 양호. 2차전지 비교적 양호. 수소차 양호. 자, 그린 뉴딜 양호.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그죠? 이거 좀 주춤해도 걱정 1도 안 해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요 10%씩 막 올라댕기거든요. 그죠? 이거 돌파하면요 또 양호입니다. 와우, KMW 신고가 인근 가고 있어요. 계속 홀딩입니다. 먹고 또 먹고 여기서 챙겨 먹고 실컷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그런데 신규 회원이 안 늘어. 참, 얼마만큼 해야 과연 여러분들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방송 들으면서 충분히 아, 회원 가입 안 해도 난 잘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죠? 회비 50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EDGC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신규 매수 의견 드렸는데 일단 플러스 전환.
야. 아, 진짜 짜릿하다. 거의 다 팔다시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풀로 다 질러버렸는데 다 올라갑니다. 와우! 뻘개! 전부 뻘개! LG화학 조금 비실한 거 빼고 그래도 풀었습니다. 어제 저점에 워낙 잘 잡아가지고요. 자, 다만 갭 상승했던 코스피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자, 미국 선물 양호. 자, LG하고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엔소프트 2% 상승하면서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요. 하이닉스 좀 주춤합니다. 자, KMW 3.5% 간다. 예야. 기관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 보십시오. 기관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외국계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성창 오토텍. 아, 오늘은 매도 넣습니다만 좌측 하단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낙폭 큽니다. 반등 21권역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EDGC 외국계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오늘 아, 진단 키트가 섹터가 오늘 상승 가능한 아,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매매 많이 했던 EDGC 이번에 먹으면 한세 번째인가 또 먹어요. 셀트리온 30만 돌파 여부 중요합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상승입니다만 자 위에 10만 5천원권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별로예요. 다른 주도주 해야 됩니다. 뭐? 5G 그 다음에 언택트 2차전지 컨텐츠 관련 그죠? 자,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노리고 있는 종목들, 자동차, 그죠? 엔터테인먼트. 이마트도 괜찮다 했는데요. 이마트 지금 한번 보자면, 이마트 잘 가고 있어. 그죠? 이마트 잘 가고 있습니다.
꽁이 듣고 있지? 아까 신용 안 돼가지고 이디 못 샀으면 알아서 알지? 파란 거그 돈으로 이디 사노. 왜 파느냐? 그 섹터가 아까 옆에 다 처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발 빠르게 해야 돼요. 5% 먹고 나옵니다. 욕심 없어. 5%, 5%, 10%, 5%. 계속 먹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와우, KMW 신고가 인근 가면서 4% 갑니다. 예야!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5% 가고요. No problem. 스튜디오 드래곤 2.2% 가고요. 카카오, 양호. 자, LG화학이 조금 주춤합니다만, No problem. NC소프트 3% 상승. SK 하이닉스 0.80% 상승. 자, 중간 과정 설명 한번 하자면요.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거의 다 던졌어요. 5% 남겨놓고. 여기서 다시 사놨어. 1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두드려 맞아서 좋고, 올라가면 손실 본거 만회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냥 가만 안 두드려 맞았어요. 5% 남겨놓고 다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됩니다. 다시. 아, 여러분들 뭐 하루 올랐다고 뭐 그렇게 광분하냐 이렇게 쉽습니까? 워낙 중요한 상황에서 전략이 너무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져서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가 엄청나게 내려 꽂으면서 끝장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들어올립니다. 어저께 손못댄 사람들도 제법 있을 거거든요. 여기 딱 지지하는 거 보고 사 넣었어요. 전부 다 풀베팅. 그리고 올라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 판결문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온 건데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냥 기쁘다 이러면 되는데, 그죠? 판결문 같은데 희한하게 그렇게 적잖아요. 그죠? 기쁩니다, 매우. 그죠? 2차전지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노 프로그램입니다. LG화학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아까 성창 오토텍을 던져버렸거든요. 왜? 여기가 시장 괜찮은데 여기 불었잖아요. 그럼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던져버립니다. 그냥 5% 먹고 딱 던져버립니다. 올라가면 내거 아니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올라가면 내거 아니고요. 5% 먹었으니까 내거 아니고요. 원래 이거 단타 정도로 들어간 겁니다. 토해내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자, EDGC를 사놓는 이유는 진단 키트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퍼펙트. 추가 매수해버립니다. 자동차 오늘 시원찮아요. 수소차도 자동차 아닙니까? 전기차. 이런 거잘 판단해야 돼요. 그죠? 주가 흐름은 양호한데, 이런 걸잘 판단해야 됩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일지, 약세를 보일지,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죠? 물론, 시장 양호해지면, 현대차 지금 1.6% 조정받고 있는데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못 사요, 지금 저보고 사라 그러면.
여기 정거점이거든요. 못 싸요. 그죠? 여기 이런데 사들어야 되고, 그죠? 마지막 여기입니다. 여기 올라갈지 몰라도 부담스러워서 못 싸요, 저는. 그러면, 자동차, 차의 실험 물량 조금 놓고 하면 같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G, 야, 죽인다. 자, LG학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좀 차의 실험 물량 나오는 것 같아요. 20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간다, 예야! 자, 권통용님, 반갑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현아의 빨개요를 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얘야! 이러면서 빨개요! 이러고 막 난리 불어서 추는데. 몇번 보지도 않으시는데, 그냥 광고 오늘 포기하고 한번 틀까요? 야, 구리다, 이거. 음악을 이렇게 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쿨하게 갑시다, 예야! 닥터 K, 어떠 빨개, 예야! 빨개, 포트타 빨개, 예야! 후! 광고 따위 필요 없어, 예야. 어차피 하루에 1,000원 벌까 말까, 예야. 예야! 이로써 이제 오늘 광고는 날라갔습니다. 아우, 속이 후련하다. 혼자 후련한지 몰라도. 자, 지수 반등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3% 간다. 아이. 와우. 야. 셀트리온 30만원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60일 돌파해야 돼요. 빨리 32만원권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올라타서. 자, 코스닥을 외국인이 78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만 매도폭 작아요. 지금 현재 선물을 외국인이 1,300개 매도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좀 아깝네요. LG 이노텍이 애플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이거를 여기 위치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샀던 이유하고 좀 비슷한 위치거든요. 이렇게 보면 N자 목표 어느 정도 달성됐고 120일과 240일의 장기 이평선 지지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진폭이 커서 그렇지 사 들어갔거든요. LG 이노텍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야 관심은 딱 있는데 그냥 이틀 강하게 올라 버립니다. 자, 저런 패턴도 있어요. 잘 하지 않지만 그죠? 자, 셀트윈도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1%대 상승. 패턴이 비슷하죠, 다. 그죠?
자, KMW가 이 신고가 인근에서 자꾸 좀 주춤주춤 하긴 하는데, 일단 5G가 강세거든요. 자, LG화학 플러스 바로 전환. 자, 카카오도 신고가 인근에서 조금 숨구르기 하고 있고요. 이거 아까 챙겼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단타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재매수도 퍼펙트. 다시 매수, 다시 매수. 그죠? 와우, 스튜디오 드래곤 3.5 갑니다. 예이야. 자, 어저께 매수했던 NC소프트, SK하이닉스 상승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3.58% 가고요. 송창이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거또 올라가고요. 와우. 자, 시장 다시 반등합니다. 자, 기관이 슬슬 들어옵니다. 양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양호합니다. 선물 1600개 이상 매도하다가 조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좀 마음에 드네요. 코스피 359억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연기금이 매수합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 야, 신풍기약도 사들어와요. 더존비즈원 요새 조금 약세인데. 카카오, 넷마블, 엔씨소프트, 신세계,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존에 좀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SK하이닉스, 기아차, LG생활건강까지, SK바이오판까지. 매도, 하나솔루션도 매도, 다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래간만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알테오젠. 에스엠도 시젠도 들어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매도 넣으네요. 에코프로 BM도 매도 넣습니다. 외국인 매도 넣어도 잘 갑니다. 자, LG화학 플러스. 자, 카카오 양호. 엔소프트도 양호. 자, 하이닉스도 양호. 어저께 매수 퍼펙트. 자, KMW도 위에서 3분의 1 매도했습니다. 자, 여기 신고가, 여기 돌파해야 신고가인데 좀처럼 여기 신고가를 잘못 넘어가요. 일단 KMW가. 성창 오토텍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일단 양호. 스튜디오 드래곤 양호입니다. 자, EDGC는 그만. 자, 진단키트가 약세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미국 선물 양호. 와우, 도가요. 양호입니다, 양호.
자, 코스피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인버스 청산과 다시 포트폴리오 풀 베팅 선택은 저 스스로 참, 아주 퍼펙트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거 추가 상승할 확률 높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는 올라갑니다. 인버스까지 있었으면 물론 뭐 0.8이 올라가니까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이거 올라갈 거, 그죠? 피해냈지 않습니까? 인버스 다시 20일 올라탔습니다. 양호. 그리고 종목은 다 실어버렸어. 여기 풀베팅. 낙폭 피해내고. 주도주 조금이라도 더 싸게 다시 사놓고 신규 종목 스튜디오 주약원 뭐 성창 오토텍 이런 종목들 양호하게 가고 있고 자 EDGC가 약간 주춤거립니다만 지켜보면 될 테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마트 3%가 이마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양호하고요. 자동차 약간 약세입니다,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가 아까 확인됐고. 그리고 여기가, 와, 강하네요. 그죠? 소비 관련 화장품 쪽. 엔터. 게임까지. 자, 언택트 5G 휴대폰. 강세. 자, 진단키트 약세.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행제 비교적 강세고, 뭐 HLB, 신풍제약 강세. 반도체 소부장 양호. 전기차, 수소차, 그린뉴딜 다 약세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수 잘 해오지 않던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300억 규모가량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이 오늘은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 매도폭 114억이면 매도하는 축에도 단속하고요. 다만 선물을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슬쩍슬쩍 대주고 있는 상황. 별로 무리 없고요. 마이너스 잡혀 있어도요. 매도 포지션 잡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양호. 미국 선물도 양호. 자,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에서 기관이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그죠? 올라가려 하면 못 올라가게 기관이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많이 출회됐었는데, 오늘 연기금이, 코스닥도 봅시다. 코스닥도 연기금 들어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연기금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갈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폭이 더 크니까,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슬슬슬슬 차익 실현 정도 하는 정도. 오늘 시장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미국 선물도 양호하니까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도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요. 중국 흐름 한번 챙겨보시고, 계속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공유 좀해 주시고요.
오늘은 광고 봐도 소용이 없겠네요. 광고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현아 노래 틀고 그죠? 한번 즐겼으니까요. 자, 오늘 비도 오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